안녕하십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자, 심동부의 실전 이야기 오늘도 이제 지금 다섯 번째 시간인가요? 이게 예. 그 제동님 그동안 잘 아, 지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잘 봤습니다. 예. 자, 이 심동부의 실전 이야기는 저 심동부 자유외국 TV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동시에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들 저꼭 좋아요 구독 신청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쪽 채널에서도 한번 좋아요,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 하시면은 우리 저 제동님께서 하시는 심동보 자유애국TV도 가셔가지고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꼭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구독 신청이 좀 많이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예. 지난 한한달새한 200여 명. 한 달에 200명 늘었다고요? 예. 이야, 이거 그게 지금 뭐 추가드립니다. 예. 이게 많이 늘은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좀그 향상이 됐습니다. 예. 예. 덕분에. 근데 지금 사실은 뭐, 우리 제동님께서 이게 하시는 이 이야기들이 중국 해군하고 한국 해군하고 이게 싸우면은 그 한국 해군이 이긴다. 아, 왜냐면, 그게 제 개인 예. 아니, 그 의견으로. 왜냐면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군대란 거는 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기 책무 의무를 충실히 다루는 군대인 반면에 예, 뭐, 그렇죠. 공산권의 군대들은 눈에 안 보이면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가 북양군 그 함대가 뭐 일본군한테 그 완전히 박살 난 것도 사실은 뭐다 그런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 예, 아니에요? 문화적인 그런 정신적인 그 전력이 눈에 안 보이는 전력이 있죠. 근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북한,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한다든지 좀 불리한 이야기를 하면은 새벽에 조회수가 셧다운 돼 버립니다. 아, 그래요? 새벽에 자다가 조회수가 하나도 안 올라가고 그런 그좀뭐 아니, 댓글은 올라가는데 조회수도 안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알수 없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글쎄요, 그게 그러니까 믿기지가 않는 이게 현실. 어떤 거냐면은, 미국에서도 폭스뉴스 보니까는 중국에다가 이 구글이 중국에다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치한다 해가지고, 이게 말이, 이게 국가안보에 저해 된다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말이 많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구글이 중국에다가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것도 그렇고, 뭐, 그 조회수를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집단 소송도 걸리고, 뭐, 글쎄요. 그게 폭스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이거, 우리는 어떤가, 이거 봤더만은, 한국에서도 구글 코리아의 전략 기획 본부장이 민주당으로 갔습니다. 또 민주당이 또 친중이고,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중국을 비판하거나 좀 불합리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조회수 관련해서 조금 그런 부분을 억울한 부분을 좀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보수 이쪽에 계시는 분들 사이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밤에는 우리 조회수가 안 올라간다, 조회수가 자꾸 줄어든다, 뭐 근데 또 그거는 구독하면 알람이 안 울린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불만 사항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그렇지 믿기지 않는 저 예. 현상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예. 그 제동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들이 중국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아니, 그 중국은 불편하게 한게 아니고, 같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으로 사실이 그럴 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이야기한 건데, 사실을 이야기하면 아, 중국이 중국이 그러면 그런 이야기 혹시 뭐 들었으면은, 예. 아, 진짜 우리 시스템 체제상에, 아, 이게 진짜 취약성이 되겠구나. 그럼 그걸 인식을 하고 극복하면 됩니다. 그래, 아니, 왜냐면 그걸 진짜 모를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시스템에 그냥 이게 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의 그 아주 취약성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는 오히려 저한테 고맙게 생각해야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구글 코리아에서는 우리 조회수 이렇게 밤에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국군의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저기 얼마 전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2003년도인가요? 중국의 잠수함이 어선에 신고를 당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조사를 하러 가니까 이 승무원들이 전부 다이 누워 있는 채로 숨졌다는 거죠. 잠수함 승조원들이 예, 그러니까 이뭐 이게 가스가 잘못됐는지 질식을 해버린 거예요.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뭐 질식을 해가지고 승조원들이 누운 채로 송장이 됐다는 중국 잠수함이 단체 집단 관이 됐다는 뭐 그런 기사가 나온 거 봤습니다. 예. 그런 거 보면은 뭐 우리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좀 원시 그 뭐 예. 학문을 세척을 가지고 있느니 뭐 아, 저, 예. 두축을 가지고 건조를 또 자체 뭐, 예. 뭐 여러 가지 그게 많은데 시진핑 주석이 예. 남중국에서 뭐 그 대규모 함대 해상 사열까지 뭐 하고 쇼를 하고 하는데 예. 제가 그렇게 하는 거는 그만큼 취약한 게 많은 거예요. 아. 중국이 정말 자신 있으면 그렇게 안 해요. 그 미국은 그러면 안 하죠. 미국은 미국이 무슨 저 군사 프레이드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겁니다. 이 군사 강국하고 네. 그 강국이 아닌 국가하고의 차이는 그러니까 퍼레이드를 자기 나라에서 하면은 이 약소국이고 남의 나라 가서 군사 퍼레이드 하면 그 미국이야 뭐 소위 말해가지고 뭐 저 딴 나라 가가지고 그냥 뭐 뭐 전투기 한 천대 끌고 가가지고 그냥 뭐 폭격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지역성이 많은 예. 그걸 스스로 예. 그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막 몸집 부풀리고 예.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국민이라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예.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 요즘 뭐 최근에 일본에서 기사 나온 거 보니까는 저기 그 시진핑 예. 시진핑을 저기 시진핑의 이제 뭐랍니까 사진 포스터를 막 떼고 길거리에서 먹물로 먹물로 이렇게 아, 갖다 뿌리고 뭐 예. 그런 동영상들이 막 유포된다. 아, 예. 예. 그것도 저도 오늘 우연히 그 예. 기사를 잠깐 봤는 것 같은데 뭐 예. 기사 전체는 안 보고 제목 위주로 한 예. 이렇게 다른 일에서 봤는데 느낌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지금 시진핑이 거의 영구 집권할 수 있는 예. 뭐 그런 지난번 공산당 대회 때 전당대회 때 예. 그 하고 하는데 그 좀 무리를 범하면 안 되죠. 예.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 제도는 예. 사회주의 예. 시스템이지만 경제는 시장 경제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그래서 국민들이 그 중국 그 국민들이 상당히 그 옛날하고 틀려요. 예예. 외부 문물이 그냥 그대로 다 받아 그저 접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예. 그러니까 그걸 쏘겨서 쏘겨서 리더십을 저희 우상화 리더십을 구성하는 건 불가능해요. 예. 근데 그걸 너무 그렇게 하면은 반발이 나오죠. 예. 알겠습니다. 북한은 그게 또 틀려요. 예. 북한은 지금 완벽한 폐쇄국가이기 때문에 예. 그게 가능한 게 쏘겨가지고 예. 우상화 리더십을 구축할 기가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지금. 예. 예.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예. 북한의 제일 취약점은 예. 그게 완전 폐쇄국가로서 예. 우상화된 리더십을 가지고 저게 힘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 국가거든요. 예. 예. 그 제일 최악점이야. 예. 그걸 공략하면은 예. 우리가 굉장히 강력한 그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걸 잘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 사례가 많아. 예예. 전쟁 사례가 있다고. 그런데 예. 그 소위 트루스 프로젝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예. 사실투사. 예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정보 유입해서 북한 주민들을 깨워야 된다. 예예. 각성시키면은 그 깨어난 주민들 힐이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고 예예. 그 레짐 체인지를 시키고 예. 그래서 핵까지 제거를 예. 가능하다 아. 이런 주의거든요. 예예. 그럼 그 피해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예예. 북한 시스템을 바꿀 수 있고 예. 또 해방도 시킬 수 있고 예예. 근데 북한 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이 내 주장인데 예예. 제가 그 저 제 책이죠. 아 예. 네, 저기 예. 그 저기도 저기 그런 문제를 다 짚어놨어요. 예예. 예. 저 이미 예예. 3년 전 4년 전에 해놨는데 예. 도대체 그걸 잘 안 듣더라고. 예. 여기에 그 303페이지 나오는데 예예. 제가 잠깐 볼게요. 아 여기 북한 핵 무장 해제에 국가의 운명이 걸렸다. 예예. 이게 글이 저 2015년 3월 1일 날 쓴 글이거든요. 예예. 이걸 내가 이 책에 올려놨어요. 올린데 딱 지금 이 예상대로 되고 있는. 아, 그렇군요. 예, 이게 지금 돌아가는 게. 예. 그러니까 4.27 남북 정상회담하고 지금 두 달 반이 지났죠. 예. 그 세 달이 달 돼가고 예. 있는데, 그리고 6.12 미국 역사상 정말 그 예. 그 상징적인 회담이 싱가포르를 했는데 그 한 달이 지났잖아요. 예예. 근데 북한이 전혀 핵을 구체적으로 그 뭐 비핵화는 조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오히려 설비를 늘리고 있다고. 우리만 그냥 뭐 미국도 약간 좀 그런 게 있고요. 예. 뭐 북한 핵이 다 없어진 것처럼 굉장히 예. 그 앞서서 장밋빛 그걸 많이 해버렸어요. 예예. 평화의 봄이 왔느니 뭐 예. 한반도의 진정이 없는 뭐
그저 대통령께서 직접 그렇게 언급할 정도로 예예. 그냥 정신을 완전히 무장을 해제해버렸어요. 예. 그리고 저 국방부가 예. 지금 그 구체적으로 저 적전 무장 해제하는 게 너무 예. 많아요. 예예. 뭐 휴전선에 아주 지뢰 제거를 왜 합니까 지금? 지금 예예. 독일은 통일되고 예. 지뢰 제거했지 않습니까? 예예. 동수도 국거 저 장벽 무너지고. 예. 근데 지금 통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 북한 핵 위협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예. 뭐 지뢰를 제거한다, 학습지 방송을 중단한다, 뭐 한미연합을 중단한다, 우리 자체 전쟁 연습을 중단한다, 뭐 예예. 뭐 전방에 있는 뭐저 K9 자주포를 후방으로, 해병대를 또 후방으로 뺀다, 뭐 자주포 진지 공사를 중단한다, 자주포 예. 뭐 실사격 훈련을 중단한다. 그또또 뭐, 또 있어 뭐그 우리 방공미사일 철매투 우리가 몇천억 투자. 아 그거는 이제 그. 예. 그 소위 삼축체계. 예, 예. 그러니까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예. 대비해서 예, 예. 국방부에서 역점을 둬가지고 예, 예. 국민들한테도 엄청 자수를 그, 저. 그 이야기 뭐, 입만 열면 그 삼축체계 이야기죠. 그러니까 북한이 예. 핵미사일이 예. 이 위협에 대해서는 예. 발사 중이고 있으면 선제 타격한다. 예. 킬체인. 킬체인의 예. 핵심 그게 철매를. 예, 예. 그것도, 그것도 양산 중단을 했다는 얘기였죠. 중단을 국방부 장관이 했는데 방사청하고 공군에서. 아, 철매는 KMD, 그러니까 아, 예. 미사일 방어. 예, 예. 어? 그거 저 수단인데, 예. 그 왜냐면은 계량형 지대공 요격 미사일이거든요. 예, 예, 예. 그게. 예. 그 양산을 축소한다. 예, 예. 뭐, 그러고, 그 다음에 킬체인, 천무 뭐 사업 중지를 검토하고 있다든가. 예, 예. 그 다음에 KMPR, 대량 응징보복. 예. 그것도 근데 참수부대. 예예. 작년 말에 창설했는데, 예. 이번에 다 해체해가지고, 예. 6개월 만에. 예. 다 저 원대복귀 시키다는 거 아닙니까? 오 마이 갓. 뭐, 그러고, 뭐 군병력 감축은 어차피 이제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예예. 근데 이게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니까 매년 2만 5천 명씩. 예. 어? 예. 11만 8천 명이 5년 동안 올해부터. 예. 한 12개 사단 물량이. 예예. 그런데다가 또 뭐 복무기간 단축됐죠 이미 예예. 18개월로 3개월이나 예. 그다음에 전시작전 통제권 또 저기 한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사실 뭐 대한민국 군대를 해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는 왜 이러는지 예. 모르겠어요. 예. 이게 정말이에요. 이거 이해를 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아 왜냐하면 예. 북한 핵이 예. 이게 저 4.27 그다음에 대전제가 예. 사망에 물론 놓지만은 예. 하여튼 한반도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 사실 북한한테 쏘은 거예요. 예?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 한 첫째 목적이 북한 예. 핵 제거예요. 예. 그죠? 그런데 예. 북한 핵 제거 또는 북한 핵 폐기, 예. 북한 비핵화 뭐 이 말을 딱 놔야죠. 예예. 거기에 뭐 시간표까지 안 오더라도 최소한 그 정도로 명시해야 되는데 예. 한반도 비핵화 맨날 북한이 뭐 한반도 비핵 지대화 예. 주장한 거 있잖아요. 이건 사실은 미군을 노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예. 미군의 전략 자산, 예예. 핵무기, 예. 한반도에 배치하지 마라. 이거, 그러니까 결국 계획은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예. 한미동맹 해체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예예. 그럼 한미동맹이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이란 말이에요. 예예. 아, 그것만 없으면 6.25 때도 미군 때문에 통일을 못했으니까. 그죠, 예. 아, 그렇게 노리는데 그걸 순진하게 했는데, 아무런 북한이, 그 용도 폐기된 저, 풍계리 핵실험장. 예, 예. 그것도 폭파 쇼 한 거거든요. 쇼죠, 뭐, 사실은 그. 예. 전문가도 없이 막 했지 않습니까? 전문가도 지금. 없고, 그 뭐, 방사능 측정기 다 뺏었다. 그 외에는 한 게, 예. 구체적으로 조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야. 예. 줄줄이 그냥 무장해제를 하는 것 같이 국민들의 오해를,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그 위험하다. 예. 예. 그리고 무슨, 남북 대화 교류 협력을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 남북 경제 공동체가 어떤 뭐 개성공단 퍼주기 또 하려고 대통령께서도 그 남북 경제 공동체 싱가포르 뭐 철도도 놓는다 그러고 뭐 가스관도 러시아 가스관 들고 온다 이러고 뭐 체육 뭐 분과 회담을 하고 뭐 통일 축구 하고 뭐 하여튼 적십자 이러면 너무 이게 너무 많이 동시다발 해가지고 예. 도대체 이해가 저는 솔직히 안 됩니다 이게 왜냐 북한이 비핵화 신용도 지금 안 했거든요. 예예.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예. 하는 것도 전혀 지금 저 계획을 내놓은 게 없습니다. 예예. 로드맵을. 예. 이 우리가 핵무기를 이런 리스트도 제시한 적도 없고 그걸 어떻게 이거 언제까지 하겠다 예예. 폐기하겠다는 얘기가 한 번도 계획도 밝힌 적이 없어요. 예예.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
페리클레스 아까만 이야기하시죠. 예. 아, 그 저기 뭡니까? 어, 예, 예. 이 책에 보니까 이 심동보 제독의 필승 리더십이라는 요 책을 쭉 저희가 보니까 이 페리클레스, 그러니까 고대 아테네죠. 그 민주적 서양 문명의 원천을 제공했던 고대 아테네의 페리클레스가 말하기를 안보의 3대 악은 무지, 나약, 태만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 어떤 의미입니까? 아, 예. 이게요. 예. 이게 저 페리클레스라는 분이 기원전 한 400년 그 무렵에 BC 495년에서 429년까지 아, 예, 살았죠. 예, 살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게 뭐 지금으로 보면 뭐 몇 년 전입니까? 예, 그죠. 한 2000년 넘은 것 같습니다. 2500년 전 사람인데 예. 그 해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분이 그 아테네를 그 해양국가인데요. 예. 전성기를 만든 분이에요. 예. 그리고 해군 제독 출신 정치가예요. 아. 근데 이분이 그 국가 최고 지도자야. 예예. 그런데 이 사람 때 이게 지금 서양 문명이지 않습니까? 예예. 이거 원천을 제공한 사람입니까? 예예. 아크로폴리스, 그 다음에 파르테논 신전 이런 거 있죠. 예예. 그때 다 이거 만든 거예요. 아. 서양 문명의 원천을 제공했다는 게 정평이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예예. 그게 뭐, 도편에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처음, 예. 그러니까 그때는 직접 민주주의를 처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이 양반이 그 저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한 28년 했어요.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간에. 예예.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예예. 딱 한 말이에요. 이게, 이게 그 안보의 3대악. 이거 굉장히 지금도 시사하는 게 큰데요. 무지하다, 무지. 예. 모른다는 거야. 적을 모른다는 거야. 우리는 적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알기 싫은 거야. 이게 적을 제대로 알면은 예. 이게 이런 저 남북 정상회담 또 미국 정상회담. 예예. 북한을 그 시스템을 정확히 알면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게. 그리고 그 쏘아가지고 예. 쏘아가지고 평화 쇼를 예, 녹아낼 들 수가 없다. 놀아날 수가 없다니까. 아니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가지고 쏘아가지고 예. 지금 이렇게 무장 해제를 예. 아무런 북핵 핵은 그대로 있는데 예. 정상회담 전하고 후에 예. 바뀐 게 하나 없다 이거야. 예. 북한의 지금 저 핵이 예. 불구하고 지금 이거 다 해제하고 있다는 거야. 예. 모른다는 거죠. 아니 근데 아니 네. 왜냐면 우리나라 주사파들은 다 북한 갔다 온 애들 아닙니까? 북한에서 지령 받고 북한 가가지고 김일성 아버지 뭐 하고 그 을사동무 어깨동무도 하고 껴안고 눈물도 흘리고 그런 애들이 지금 청와대에 앉아 있는데 북한을 그러니까 더욱 예. 참 답답한 노릇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3대학 중에 두 번째 나약하던 나야 예. 어지간히 세대거든요 국민들이. 예. 어? 근데 우리가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느냐. 예예. 우리가 그 북한이 뭐 보복을 해서 서울에 예. 뭐 방사포가 떨어지고 예. 또 뭐 그 보복을 하면 우리가 사람이 많이 죽는다. 예예. 그 전쟁만 안 된다. 이런 논리 아니에요. 예예. 옛날 김정삼 대통령 94년도에 예예. 클린턴 행정부에서 북폭한다 했죠. 예. 북폭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예. 제가 합참에 중령대 근무할 때예요. 예예. 그걸 검토를 했다니 검토를 갑자기. 아, 그때 뭐 그럼 몇 명 중 그런데 예. 전쟁만 안 된다 이거야. 예. 그래가지고 서울에 막 이런 그걸 가지고 절대 그래가지고는 예. 위협을 극복할 수 없다니까요. 아. 나약해가지고는. 근데 저 1962년에 예. 쿠바 미사일 사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예예. 그때 미국 어떻게 했냐 아십니까? 미국. 미국이 그때 케네디 정권이 그 쿠바 하늘에다가 헬리콥터를 다 띄워가지고 아니 헬리콥터 띄운 건 아니고 그 전쟁 한번 하자고 뭐 그렇게 막 그 제가 예. 1962년도에 예, 예. U2 정찰기가 예, 예. 쿠바 상공을 쫙 날면서 예. 발견한 거예요. 아. 쫙 보니까 예. 막 이거 미사일 기지 이거 건설하는 게 예, 예. 찍힌 거예요. 예, 예. 그래 처음 알았다니까. 그래가지고 그거에 한 5일 만인가요? 케네디 예. 대통령이 대국민 예. 성명을 발표해요. 예. 뭐 딱 했냐면은 이거 예. 쿠바가 미사일을 이거는 우리 코앞에 예. 있을 수 뭐 한 200km밖에 안 돼. 예. 그 이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예. 그래 이걸 전쟁을 3차 대전을 불사 각오하더라도 이거를 제거해야 된다. 그러면 아니면 이거는 예. 우리가 미사일 위협, 핵 미사일 위협에 예. 우리가 안고 살아야 된다. 예. 그 국민들한테 이걸 각오하라 이거야. 예.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그 저 대통령 담화를 듣고. 예. 방공호를 팠다니까 방공호. 아. 그다음 비상식량 다 준비하고. 예. 아니 전쟁 그냥 준비 틀어버렸어요. 그걸 소련이 모르겠어요. 소련이. 알죠. 예, 예. 그게 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해라. 예. 근데 문제는 쿠바의 핵미사일은 예. 핵무기도 아직 안 들어왔어요. 예. 건설하고 있었다니까, 예. 미사일 기지를. 예. 고정식. 건설하고 있는 그 미사일 기지 발견해서 예. 그렇게 했다니까. 예. 전쟁을 각오하고. 예. 그래서 얼마 만에 소련한테 그걸 약속을 받았네. 13일 만에 예. 유투기가 그 핵미사일 기지를 발견하고 딱 13일 만에 소련이 철수하겠다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케네디 대통령이 그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과 동시에 예. 쿠바를 미 해군이 해상 봉쇄를 해버렸어요. 아, 예. 그래서 이 쿠바의 해상 봉쇄를 뚫고 들어가는 걸 미 해군이 직접 아. 위협 사격, 막 경고 사격 막 때렸다고 예, 예, 한포를 예, 예. 그게 나와요 영화에도. 예, 예. 그러니까 소련이 미사일을 싣고 오다가 돌아가고 그랬어요. 예, 예. 그래서 13일 만에 예. 소련이 철수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예. 그리고 실제 예. 완전 철수한 게 있어요. 예.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55일 걸렸어. 55일 만에 쿠바에 있는 미사일이 100% 소련이 다시 실어서 가져갔단 예. 말이야. 예. 그래 끝났어요. 예예. 대한민국은 1993년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25년이 지났어요. 예예. 아직도 지금 핵일을 기미가 없어. 왜 없느냐? 예. 결전을 지금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이 책에도 제가 이거 저 그때 예. 제가 주장해놨죠. 이게 대책을 그때 다섯 가지 해놨네. 예. 이게 3년 전에 제가 얘기한 게 예. 대통령은 특별 대국민 성명을 통해 북한 예. 핵 위협의 심각성을 사실대로 예. 국민들에게 알리고 예. 비상하게 대처해야 한다. 아. 이렇게는 해놨잖아요. 예. 이게 한 번도 대통령이 예. 문재인 대통령이다. 앞에 무슨 뭐 박근혜 대통령이다. 김영박 대통령이다. 예. 김영삼 대통령이다. 아무도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대국민 특별 성명 하나 발표한 대통령이 없어요. 우리나라. 그거 DJ 너무... 국민들이 예. 그냥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심각하니까 예. 우리가 전쟁을 해서라도 전쟁을 하라는 건 아니죠. 예. 전쟁을 각오하고라도 이거를 제거해야 됩니다. 예. 이걸 호소를 해야죠. 그러니까 김영삼 때부터 DJ 노무현 뭐 박근혜 대통령 MB 포함해서 박근혜 아무도 안 했다니까. 문재인까지 안 했다 이게.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2015년도에 쓰고 올렸거든요. 예. 예.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야. 예. 예. 하라 이거야 안 했어요.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북한 김정은 정권을 직접 겨냥한 비대칭적 압박과 함께 체제 유지를 체제 유지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예. 미국과 미국 정상이 체제 유지 보장해 주겠다고 요구했죠. 그런데 내가 얘기를 해놨어요. 체제 유지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개발한 핵무기의 전면 폐기와 개발 및 생산 시설의 철거를 시한부로 요구해야 된다. 시한부로 시간을 못을 박으라. 예. 그렇죠. 대신에 체제 보장해 주겠다. 예. 이게 주장해놨잖아요.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이거 하나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은 3년 전에 제가 이거 주장한 거를 대로 했으면은 예. 이미 해결됐어요. 예. 근데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태만. 예. 안보의 3대학. 태만, 예, 태만. 태만. 예. 적당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적당히. 나약한 게 정신적인, 이게, 뭐야? 결전에 예. 이게 정신 무장이고. 예. 예. 테마라 테마 적당히 설마 예. 지금도 그래요. 북한이 아무리 핵을 포기한 예. 게 하나도 없는데 예. 뭐 우리한테 설마 쏘겠나 이거 같아. 예. 천하태평이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우리나라 지금 국민도 문제가 있는 게 태극기 집회를 보더라도 북한 핵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다. 그 문재인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때도 뭐 야 북한 때려잡아라 뭐 이게 아니라 미국이 해주세요. 성조기 들고 그 저기 태극기 들고 그냥 그 행진만 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 북한 핵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가 전부 다 미국이 다 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저기 누굽니까 홍준표 저 자유한국당 대표가 뭐 그때 미국 갔을 때도 뭐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달라. 그 저는 좀 부끄럽더라고. 아니 우리가 다 때려잡고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자주적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이, 도와주고 하는 거지. 이 우리가 뭐 미국한테 식민지도 아니고. 지당하신 말씀이, 아, 그 자존심도 없나? 예.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 미국이 꼭 뭐 전략 자산이 들어와가지고 뭐 해야 뭐 북한이 힘든, 그거 아니에요. 예. 북한이 미국 전략 자산 뭐 비투기가 온다, 날아온다, 뭐 핵잠수함이 온다, 뭐 항공모함 전단이 온다, 뭐 예. 그러면 막 겁먹어. 예. 당연히 겁을 내겠죠. 예. 근데 그보다 겁내는 게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예. 휴전선 확성기.
그 다음에 대북 전단. 아. 그 북한이 처음에 하실 때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습니까? 아, 그러면은 그. 그거는. 예. 미국이 안 도와줘도 돼. 예. 우리가.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시작해도 그 주행. 예, 예. 세 번째 그때 주장한 게. 불황시 김정은 세습 무상화 리더십을 와해하여 체제를 전환시켜야 한다. 예, 예. 그 방법은 북한에 대한 사실투사로, 예, 예. 사실투사 정부 유입이야. 예, 예. 전단 날리고, 예. 학생기 방 이런 거 사실투사라고 그래요. 예, 예. 트루스 프로젝트. 예. 예? 예. 무력투사가 있잖아요. 무력. 예, 예. 상륙작전을 한다든가 포를 쏜다든가 미사일을 쏜다든가 무력투사예요. 예, 예. 파워 프로젝션이에요. 예. 근데 사실투사. 예. 포탄 대신에, 예. 미사일 대신에 사실을 쏜다는 거예요. 아. 그 사실투사. 사실투사로 체제 수호 핵심 세력으로부터 엘리트층과 북한 주민들을 분리시켜 체제 붕괴의 원군으로 삼아, 예, 예. 내부 변혁을 촉발시키는 것이다. 예. 일어났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요, 예. 미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아. 우리 수단으로 휴전선에, 예. 예. 이번에 학생기를 저 중단하고 방송 그 철거를 언제 했느냐, 5월 1일부터 해버렸어요. 예, 예. 학생 40대 이동식, 예. 고등식 학생기를 다 철거해버렸어요. 예, 예. 철거할 문제 아니고 더 설치해야 돼. 예, 예. 더 강력한. 아.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예. 추가해서 전광판 있죠, 전광판. 아, 우리 OLED 전광판, 예. 전광판이 옛날식 말고 요즘, 예. 이런 거 있죠? 예, 요즘 뭐 잘 나오면 야구장 나오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예, 어마어마하게 크죠, 예, 예. 이 LCD 수십 장을 붙이면요. 그죠, 예. 대형 전광판을 휴전선에서 북한으로 방송을 때릴 수 있어요. 그 우리는 야구장 가면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 거. 예, 예. 휴전선에 쫙 설치해가지고 매일 그냥 틀어주는 거야, 그. 예. 김정은이 욕할 필요도 없고, 북한 체제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예. 그냥 우리, 그냥, 우리 방송 있죠? 예. 우리 국민들 보는 방송, 예. 여러 방송 그냥 틀어주는 또 전부 됩니다, 그 걸그룹 저기 춤추는 거, 그. 그것도 뭐, 어느 분이 그러다 걸그룹 춤추는 거를 못 트는 이유가, 그거를 틀면은 북한군이 전부 다 밀고 내려온다는 총 버리고. 그러니까. 그걸 왜 안 하느냐, 이게. 그 중, 가장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예, 예. 민간단체에서 뭐 대북 풍선 날린 것도 방해하지 않습니까? 예, 예. 정부에서 못하게 한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요즘은. 예, 예. 경찰이 뭐, 하여튼 따라다닌대요. 예, 예. 이민복 씨인가 이랬더라고요. 대북 풍선 단장인가 그분의, 예, 예. 페이스북 친구인데, 예. 그거 보면은 참 안타깝더라고. 왜냐면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북한에 이 소식 좀 전해주려는 건데 그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예. 방해하면 안 되죠. 오히려 그걸 활성화시켜야죠. 북한이 엄청 거북하게 생각한대요. 그게 딱 타이밍이 탁 떨어지는데, 예, 예. 그게 뭐 1달러 지폐도 있고 심지어 라면도 뭐 초콜릿도 사탕도 넣고 뭐. 근데 하여튼 비난하는 거 안 하더라도, 예. 필요한 거 지원해주라 이거야. 예, 그러면, 예. 뭔가 이게 느낄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예. 북한 주민들을 변화시켜야 돼.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뉴스를 보니까 북한 석탄이 한국에서 또 환적이 됐다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 방송에 떴더라고요. 예. 그 미국, 아, 보이스 오브, 예, 예. 아메리카 저기 그 한국어 판에 떴는데 이거 사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 또 지적도 있고 그 북한 핵 문제를 위해서 미국이 비롯한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 정부는 대북 퍼주기 정책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퍼주기 할 것 같으면 그 대북 전단도 퍼주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북 전단도 같이 보내면 될까? 네. 참 이게 저도 그 좀, 예. 쇼크를 받았는데, 예. 좀 그런 개연성은 저도 야 그럴지도 모르겠다. 예. 워낙 지금 정부에서 대북 그 경제협력, 교류, 예. 이런 걸 막 워낙 서둘러서 하니까, 예. 북한 핵을 아주 그냥 뭔가 지난번 평창 동계올림픽, 예, 예, 예. 때부터 무드가 이게 바뀌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전하고 지금하고 바뀐 게 없다 이거야 북한 핵은. 근데 불구하고 계속 앞서서 일을 하니까 아 잘못하면 이거 북한 대북 제재까지 흠는 거 아니냐 하는데 딱 터져버린 거예요. 예. 작년 10월 11월에 그랬죠. 포항에 한 척 예. 인천에, 예. 한 척이 저 사할린을 거쳐서 다시 와가지고 한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유엔에 발각됐다는 거야. 유엔에.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정면 위반을 한 거예요. 이거는 뭐 사실 어찌 보면 미국이나 이 세계 전 세계가 한국을 제재할 수 있는 명분이. 아, 그래도 이거는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예, 한국 그렇죠. 경제가 봉쇄당 아니 북한이 핵 만들고 북한이 제재 당하는데 왜 우리가 이게 피해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
더 강력하게 우리가 유해한 수단을 가지고 북한을 예. 더 압박을 해서 예. 핵을 구체적으로 포기를 시켜야죠. 그런데 아무런 지금 조치한 것도 없이 예.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도 없다 이거야. 그다음에 예. 미국 국무장관이 세 번이나 북한을 찾아갔는데도 예. 없다 이거야. 아. 왜냐면 미국 국무장관이 이번에 방문한 목적을 분명히 했거든요. 예, 예. 그 6.12 싱가포르 예, 예. 미국 정상회담에서 예. 추상적으로 합의한 것을 구체화시키러 갔다 이랬단 말이야. 구체화시키러 예, 간 것이 예, 예. 목적이었는데 구체화시킨 게 하나도 없고요. 예. 북한 리스트도 안 내놨고 핵 리스트도 안 내놨고 예, 예, 예. 그다음에 북한이 그 리스트에 의해서 이거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시간표도 안 내놨고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 이거야 최근에 그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 6월 24일부터인가요? 25일부터인가 감기로 한 일주일 알아누웠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 일본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때 국무장관 저 폼페이오 예. 국무장관 한국에 뭐 왔는데 뭐 저기 왔을 때. 아니 예, 저 한국에 문재인 대통령을 뭐 이렇게 방문하러 왔는데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감기라고 해가 들어누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자꾸 피한다는 뭐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그것은 저도 좀 뭐 믿기지가 않고요. 하여튼 뭐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아, 대통령께서도 뭐 예. 과로로 뭐 좀 몸이 좀 해서 쉴 수도 있죠. 그런데 예. 이제 워낙 그 저 대북 정책이 예.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예. 그런 오해도 노는 거로 이제 저는 예.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방첩 기능도 무너지는 게 기무사가 지금 무슨 기무사 문건이다. 기무사가 뭐 계엄을 선포하려고 준비했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 또 군이 촛불 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서 기무사가 동원이 돼서 계엄을 계획했다. 뭐 그거 조사하라 해가지고 지금 국방부가 뭐 청와대가 또 조사한다 이러고 그러는데 사실은 보면 이 현 정부가 홍위병들 내세워가지고 그 시민단체들 언론사들 홍위병 동원해가지고 여론 만들고 뭐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또 수사하고 다 잡아줘 그리고 뭐 그 안에 기밀문서 다 보고 기밀문서 또 그 다 유출시키고 아 그래가 국정원 기무사 경찰 그 지금 군정보기관 전부 다 엉망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검찰청의 공안 파트도 공익부로 바꾼답니다. 공익부로. 이름을 갖다가 아 예 그 얘기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래 되면은 이거는 1937년에 소련 공산당이 스탈린이 대숙청 작업할 때 방법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또 모택동이 홍위병들 내세워가지고 그 문화대혁명 할 때 그 반대파 숙청했던 그런 방법들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저희가 볼 때는 이 지금 사실은 그 소련의 공산당의 그 대숙청이나 아니면 저기 문화대혁명 중국의 문화대혁명이나 이거하고 똑같으니까는 아,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글쎄, 예. 뭐 그걸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들을 일부는 저 예, 예. 근데 너무 어려운 질문들인가. 예, 저 하여튼 조금 저도 좀 지나친 예. 걸 감을 느끼는 게 김무사 특히 저 예, 예, 예. 그 계엄령 예. 그 제목이 뭐 전시 계엄 및 예. 합수 업무 수행 반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은 제가 이제 군에 예. 있으면서 전쟁 연습이나 하다 보면은 예. 그걸 좀 그 청와대에서 예. 뭐 그것도 뭐 대통령께서 그 해외 출장 중에 그것도 뭐 수사 예. 뭐 특별 수사 본부를 설치하라든가 또 뭐 어? 예. 돌아오셔가지고 뭐 관련 문건을 관련 부대에 다 제출하. 예예. 직접 제출해라. 예예. 그 수사는 수사들 하고 또 청와대는 서류를 다 제출하라 이랬잖아요. 예예. 그 또 국방부 장관이 또 대통령 그래 지시를 하시니까 예. 뭐 그 관련 지휘관들 국방부에 예. 모아서 회의를 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 조금 오버한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이게 기무사령부에 예. 제가 기무사령부를 뭐 특별히 좋게 감을 이런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된 건 계약을 해야죠. 예, 예. 또 잘못한 게 있으면 뭐 고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예, 예, 예. 고유 업무를 예. 또 할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오해가 있다라도 할건 해야 그건 예. 오해가 있다라도 준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계엄 전시 계엄 이런 업무는요. 예. 항상 매년 전쟁 연수 때 검토해요. 예, 예. 그리고 합참 같은 데는 계엄과가 있어요. 과. 그거 막 검토하는 과가 있어요. 과가. 합참에는 계엄과도 있고. 과가 있어요. 계엄은. 그러면 항상 계엄을 계엄만 계속 그 검토하고 예. 그 계속 그 현실화 시키는 거예요. 예.
그 부대가 이동 배치 틀리니까 유사시를 대비해서 아, 이 부대를 여기 뭐 예를 들면 저 전국 종합 정세에는 어느 예. 부대 어느 뭐 이런 거를 예. 계속 조정을 해야 될까요? 예. 부대가 정편이 되고 어떤 걸 또 저 예, 예. 부대가 없어지기도 하고 예,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거기에 맞춰서 병력도 자 예. 바뀌니까 계속 병 개혁을 그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여러분 저 작년에 예.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막 야단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계속 예. 그랬는데 예. 그리고 탄핵이 이게 얼마나 이슈였습니까? 그리고 예, 예. 찬반이 그냥 촛불 집 그거 촛불은 탄핵해야 된다. 예. 탄핵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예. 국민들이 양분이 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 군에서는 예. 경찰력으로 안 될 경우에 예, 예. 교훈 당연히 검토를 해야죠. 아. 예? 근데 그걸 검토한 게 왜 잘못이냐 이거요. 그리고 교훈 검토하는데 오늘 뭐 신문에 보니까 대통령께서 뭐 병력 동원 이거 구체 등 이거 보고 뭐 아주 격노를 했다 이런 표현을 예, 했는데 예. 아 개헌 검토라는데 병력이 부대 예. 이동 병력 예. 그거 어떻게 배치한다는 건 기본이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거 하는 거는 계엄 계획 검토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도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비상사태가 생기면 계엄을 선포해야 될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문재인 정권도 예. 당연하죠. 예. 예. 그거를 안 하겠다는 그럼 문재인 건, 예. 정권의 반정부 예, 예. 시위가 말겠다 예, 예. 그렇게 객화돼 가지고 예, 예. 상당히 이거 저 경찰 병력으로 반체제 자유 경찰 병력으로 예. 이게 그 시위를 평화적으로 예. 그 하기가 상당히 그 어렵다. 예. 군에 또 요청을 해요. 예, 예. 경찰에서 예. 당연히 군이 나와야죠. 아 그러니까 그럼 국군 통수권자라서 당연하게 대한민국을 아니, 군의 예. 군의 기본 임무가 예. 국가보위 아닙니까? 예, 예. 국토방위. 예. 그다음에 안전보장이에요. 예, 예. 그럼 국민은 안전보장이 안 된다 이거야. 예, 예. 경찰 좀 당연히 군이 나서서 안전보장하는 아. 게 군의 기본 책무죠. 예. 그거를 예. 그 계획을 검토했다고 무슨 수사를 한다. 예, 예. 뭐 이거 그 관련 전부 서류를 청와대 직접 제사. 아 청와대가 뭐 수사 본부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신문에 여기 보시면 광고가 나온 게 이거는 뭐 광고. 예, 예. 예. 청와대가 수사기관인가? 그렇다면은 저 반군 선동 세력부터 엄단하라. 이 세상에 쿠데타를 계획한 문건을 보존하였다가 다음 정권에 넘기는 경우도 있나? 전시엔 국군이 국민을 지켜주지만 평시엔 국민이 국군을 지켜줘야 한다 해가지고 국민행동본부에서 신문에다 광고를 낸 게 있네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고유 업무인데 이렇게 하는데 참 요즘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요 예예 예. 제가요 예. 솔직히 청와대가 좀 오버한 것 같은데 예. 제가 국방부 장관이 장관은 이제 국회공군 예, 예. 군을 예. 대표하지 않습니까? 예. 이건 아니지만 예, 예. 그리고 그 저런 식으로 수사본부를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받고 예. 육군은 빼고 예, 그것도 예, 예. 이런 그 정도의 지시를 받고 또 서류를 직접 청와대에 제출하라 수사본부를 예. 아, 수사본부에서 서류를 가야죠. 예, 예. 그럼 청와대를 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그 지나치고 불합리한 지시를 받으면요. 예. 국방부 장관이 이걸 한마디 해야 돼요. 예. 아니되옵니다 하고. 예. 아니되옵니다. 예. 예. 아닙니다. 아닌 건 예. 아니다 이거야. 예. 이거는 현재까지 내 판단으로는 이렇게 판단을 했다. 그리고 국군 기무사가 예. 약간 오해 소지는 있을지 몰라도 군의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난 그 검토를 한 건 아니다. 예. 고유 임무로 한 거다. 딱 잘라버려야 돼요. 예. 그럼 그게 안 받아들이면 모자쁘게 나와십시오, 그냥. 예. 그거 말하고 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그렇고 지금 웃기는 거는 저 군에서 해군 참모총장 인사철도 아닌데 갑자기 교체됐어요. 보니까는 그 내기수 밑에 회사 후배가 선배들 제치고 해군 참모총장이 발령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좀 뜬금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이렇게 되면은 군의 위계질서 뭐 서열 이런 게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면은 군대의 사기가 완전히 다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예. 그거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예, 예, 예. 그 대통령의 예. 사득의 어떤 고유 인사권을 예. 우리가 예단해서 함부로 그 해석하기는 좀 조심스러워요, 솔직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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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사기 기술을 건너뛰거든요. 예, 예, 예. 지금 현재 참모총 예. 35기인데 해군 산학교 예, 예, 예. 39기로 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언제 상계 기수가 뛴 적이 있어요. 예, 예. 상계 기수 언제냐면은 제가 군에 있을 때예요. 예, 예. 23기에서 26기를 건너뛴 적이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24기, 25기 예. 장성들은 다 나갔어요. 예. 물론 26기 동기생들도 다 나갔죠. 예예. 우리 해군은 관례가 예. 총장이 되면은 예. 총장과 아. 같은 동기생들도 다 나가요. 예. 근데 이분은 사기 기술 등이 좀 많이 뛰었죠. 그 한꺼번에 옷을 그러니까 다 벗겨버린 거예요. 30 그 사이 기수 예. 장성이 36기, 7기, 8기 예. 그 굉장히 유능하고 저 존경받는 예. 신망받는 그 저 장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 그분들은 또 나가야 나가는 거죠. 나가는데 물론 항상 인사를 하다 보면은 그 안타까운 것도 있고 예. 아주 아까운 예. 저 제목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참모총장 된 심성섭 예. 저하고 저 어떻게 종신데 예. 4년 후에 제가 데리고 옛날에 근무를 했다고 아, 예. 제가 부하라 데리고 가면 있어봤어요. 그 심지어도 이게 소령 때 예예. 제가 대령 때 데리고 있었다. 1년 반 동안. 아. 근데 부하들 중에 아주 출중해요. 아, 출중합니까? 아주 출중하고 인품도 훌륭하고 예. 그리고 아주 과묵해요. 그리고 아주 정직하고 예. 성실하고. 그다음에 이게 아주 그 기획력이 있고. 예. 예. 그래서 그 제목으로는 충분히 해군 참모총장 예. 제목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평가를 예. 하는데, 이제, 이게 워낙 기수가 많이 이렇게 예. 넘어뛰다 보니까, 예. 약간, 좀 그런, 저, 아.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좀 듣고 있습니다. 예, 그 사실은 뭐, 우려도 되고, 아니, 왜냐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러시아, 아, 그, 소련이 이제 2차 대전 때 그 독일한테 이제 박살이 나버린 게, 예. 대숙청 하면서 하도 많이 군인들을 이, 다 죽여버려가지고, 나중에는 싸울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 그냥 예. 뭐 말단이 갑자기 뭐 연대장 되고 막 뭐 저기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는 이 지휘 부대 통솔 능력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박살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런 분들이 한 별이 막 몇십 개가 사라져 버리면은 아, 예. 그랬을 때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아마 그 신임 저 참모총장이 그걸 잘 아니까. 예, 예. 그러한 그 공백이 안 생기도록 예, 예. 그 인류 운영을 예. 잘 할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저 하나 더 근데 오늘 뭐 저 의문이 드는 거는 갑자기 뭐 군 용어를 뭐 아주 국민들도 알기 쉽게 편하게 바꾼다 뭐 이런 거를 또 대대적으로 그건, 또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뭐 저 또 예. 뭐 잘못된 건 바뀌어야죠. 바뀌어야 예, 되는데 예, 예. 그거를 뭐 언론에 그냥 그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예예. 국민들도 지금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예예. 생활도 바쁘고 예예.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북한 핵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예예. 안보 불안한 게 있는데 뭐 난데없이 그런 걸 저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조용하게 예예. 그 개선을 평소에 예. 하나의 루틴 예예. 업무로 예예. 하면 되는 거죠. 아. 군 용어 하나 바꾸는 것까지 국민들한테 그렇게 요란스럽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군 용어도 평생 업무예요. 그냥 이거 부적절하다. 바꾸면 그러니까 당연한 그런 용어를 뭐 국민들이 알기 쉽게 바꾼다 하니까 야 그럼 이 암호 체계도 다 허무르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또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오죽하면 이제 이해는 예. 합니다. 국민들이 예. 이제 안보 불안이 예. 그 많이 이게 저 심해지다 보니까 예. 이제 군에서 국방부에서 하는 조그만한 것까지 좀 민감해지는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사실 이런 국가 전략이라니 국방 안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재미없는 이야기고 뭐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국가의 전략, 미래 전략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미는 없고 우리 실질적으로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도 사실은 관심을 별로 안 가지고 또 뭐 언론도 사실은 이런 걸 해본들 시청률도 안 나고 클릭수도 안 올라가고 뭐 관심도 없고 사실은 뭐 속된 말로 정치 이슈 막 비난하고 비판하면은 후원금도 확 들어오고 하는데 뭐 흥미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언론이 안 다룹니다. 안 다루는데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또 방송도 하고 우리 신재동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국민 여러분 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기 응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우리 방송을 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채널에다 좀 많이 퍼뜨려 주십시오. 저희가 사실은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방송하는 거고 재동님도 나라가 망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그
그 또 나오셔가지고 그 힘을 내서 이렇게 하시, 말씀하시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이 손가락으로 좀 이렇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우리 제동님 그 심동보 자유애국TV 가셔가지고 그 댓글도 다시고 좀 좋아요 뭐 구독 신청 많이 눌러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게 자꾸 힘을 모아야 됩니다. 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